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확진자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죄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들은 죄의 확진자야. 가난한 시절에 그랬잖아. 우리 뭐 공장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죠? 아주 숨쉬기 좋았지. 콧구멍이 좋은 시절이었어. 근데 요새는 이 구멍이 좋은 시절이 돼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환경 파괴야 그냥.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그냥 노다지. 인도 가봐요. 소 잡아먹나 돼지 잡아먹나 조용해. 거기는 공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시간적인 시각에 쫓기는 자들. 근데 우리 아시아 민족은 특징이, 우리 한반도, 우리 국민의 특징은 시간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당장 금생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금생에 막 경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에 쫓기는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 인도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공간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 시간에 쫓기질 않아. 내가 금생에 종으로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코샤트리아, 수드라 이렇게 네개 계급으로 태어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다음 생에는 다시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공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 공간이 다 화합하고 있다. 조화롭다. 저 크샤트리아, 저 벼슬자리, 저거 저 사람 전생에 복을 지어서 저러니까 인정해줘. 브라만 저거 인정해줘.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또 브라만이 되려면 지금 수드라 생활을 해야 돼. 거기에 불만이 나오고 입이 나오면 다음 공간에 자기는 브라만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공간에는 자기가 수드라에서 크샤트리아로 가야 돼. 뭐, 어? 바이샤로 가야 돼. 그래서 바이샤에서 크샤트리아로 가야 돼. 크샤트리아에서 브라만으로 올라간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 실적 위주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별로 실적 위주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학에 밝아요. 인도 사람이 발견한 게 뭐야? 0이야, 0. 0. 우리가 발견한 게 뭐야? 1이야, 1. 우리는 일시무시일이야. 일종무종일이야. 우리는 전부 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적인 게 아니야. 공간적으로 공을 발견한 거예요. 공. 공에다가 일을 붙이면 10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공을 여러 개 붙여버리면 무한대가 돼버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야. 공을 발견한 민족이 인도 사람들이야. 그게 사우디아라비로 가가지고 공론화 돼버린 거지. 이렇게 인도 사람들의 공간적인 개념은 상당히 철학적인데, 그것이 신인이 바라볼 때는 또 다르지만 시각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민족이 돼 있어. 아니 부인이 뭐라고 하면 좀 기다려주면 될 텐데 말도 꺼내기 전에 욕을 퍼제기 하고 그 시간을 못 견뎌요.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부인이 무슨 말을 꺼내면 끝까지 들어봐야 돼. 들어본 다음에 내 의견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급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내는 민족으로 유명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미국 사람은 권총을 줘도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이 총기 사용을 전부 줬다가는 이거 그냥 부자지가 아니고 뭐고 성질 나면 총 사가지고 오케이 목장에 결투장이 된다는 거야. 한국 사람은 총기 권총을 자유롭게 판매했다가는 집집마다 권총 가지고 위에서 소음 소리 나면 권총 들고 올라간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쏜다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에티켓은 있어. 이해가죠? 일본 사람도 그런 에티켓이 있어. 그 사람들은 총을 가져도 괜찮은데 우리 민족은 다혈질이라 총만 줬다면 삼촌하고 대화하다가 싸우면 방에 가서 권총 가지고 쏘는 거야. 응? 위에 집에서 꼬마가 막 재밌게 5살짜리 6살짜리 막 뛰어놀고 놀면 그 소리가 즐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이 시대에도 저렇게 집이 흔들릴 정도로 애들이 있구나. 나도 어릴 때 저렇게 뛰어놀았는데 애들이 저리 놀아야지 당연히. 쿵쾅쿵쾅. 야, 저 집은 행복하겠다. 이래야 될 텐데. 이건 내 집이야. 저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그런 민족이 돼서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놀라워요. 이 인간들의 이런 교만은. 아니 그 어린애가 엄마가 너무 조심을 시키면 애가 병신되는 거예요. 야, 뛰어다니라. 마음대로 뛰어놀아. 아저씨는 괜찮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꼬마를 볼 때마다 야, 마음도 뛰어 괜찮아. 아저씨 시끄러워도 괜찮으니까. 혹시 누구 아저씨 시끄러울까 봐서 그렇게 조용조용히 놀고 그러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놀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냐고. 애를 쳐다보면 그냥 너그 인마 앞으로 조용조용히 다녀. 진짜 한 번만 더 굴려봐. 뭐 이런 식으로 애를 엇박지르니까 되겠어요? 아, 지금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확진자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죄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들은 죄의 확진자야. 내 말 이해가죠? 내가 지금 확진자라는 말을 어때 저런 데다가 다 붙여. 그래 안 그래요? 죄의 확진자.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입니다.